Nice Game TV.컴퓨터는 마약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사랑입니다. 핫그레이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균이 우는 모습 보니까 참 보고 싶네요. 아, 친하세요? 뭐 예전에 좀 인연이 있어서. 예. 어떤 인연 혹시? 아, 스타크래프트 2팀 쪽 인연이 좀 있어요. 아, 스타를 좀 많이... 제 뭐 그런 건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꽃이 보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또 좀 좋은 인연 되면 또 같이 뭐. 아, 아마 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직도 친하게 지내. 인연이 굉장히 넓으시네. 다음 주에 그 정균이하고 친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모 팀 에일리언웨어가 다음 주에 챔스 개막전하잖아요. 제가 아이디가 뭔데요? 뭔데요? 에일리언웨어 블루홀. 흑화 화이팅! 네, 그 팀 중에 한 명 또 챌린저 달았다고 또. 아, 달았다가 바로 떨어져서 짤린저. 뭐 좋은 것만 얘기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밖에서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듣고 왔는데, 저희가 1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 나이스게임TV 그 홈페이지에 우측 위에 있는 배너가 780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어, 그래요? 예, 네, 780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지금 2부 동안은 760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아까 한정 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50장.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오픈이 될 거고, 3부 때는 배너 자체는 SSD로 링크가 될 거고요. 그 혹시라도 760, 780 놓쳤다. 내가 그 총알 엄마한테 쫄라서 총알 준비하느라고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3부의 링크를 잠깐 열 테니까. 너무 그게 왜냐면 돈 관련되고 이런 거라서 계속 오픈해 놓고 이러면 좀 너무 몰릴 수가 있어요. 트래픽이 뭐, 좀 그래 가지고. 뭐 알아서. 네. 아, 그리고 780 AMP가 아니라 왜 780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780 AMP 조택에 남아 있던 재고 제가 샀어요. 네, 말씀드렸죠. 아까 TI 나오기 하루 전에 그 제가 다 사 가지고 지금 조택에 780 AMP 재고 없어요. 그래서 780을 싸게 팔았을 겁니다. 아, 제가 바로 호객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부에는 760으로 배너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1, 2부에 구매 못하신다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부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SSD를 살펴보기 전에, 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빼먹고 넘어간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소음이요. 소음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했던 제품들이 전부 다 팬이 달린 제품들이거든요. 그렇죠. 파워 같은 경우에도 발열 문제가 항상 있는 그 제품이다 보니까 별도의 팬이 항상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발열. 그다음에 그로 동반되는 팬과 소음.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브랜드나 이런 거로 판단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쓰이는 모터 이런 게 좀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각 브랜드마다, 네. 오늘은 뭐 조택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조택이 이게 듀얼 사일런서 쿨러이긴 하는데요. 듀얼 사일런서 쿨러요? 듀얼 사일런서 버전 2 뭐 이렇게 돼요. 쿨러, 네. 이름은 정식 명칭은. 아, 쿨러 명칭이 있어요? 그럼요. 쿨러 이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조택은 듀얼 사일런서, 네. MSI는 뭐 트윈 프로저, 기가바이트는 윈드포스 3X, 그 다음에 에이수스는 뭐 다이렉트 CU 뭐 이런 식으로 쿨러 이름이 있어요. 각 회사마다, 네. 막 이름 막 지어놓고 하고, 네. 있는데 그 쿨러들은 사실 일반적인 레퍼런스 쿨러에 비해서 쿨링 팬이나 이런 모터 등에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요. 쿨링 효율이 더 좋고 조용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납품을 받아서,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모터를 선정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목표 데시벨이 있어요. 데시벨, 소음 양이 있어서 그 소음 양 이내로 떨어질 수 있는 모터를 선정을 하고
그 모터들을 테스트를 해서 가장 저소음에 가장 오래 가는 녀석으로 고릅니다. 소음이 낮다고만 고르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간다고만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효율도 좋아야 될 거고 그렇죠. 쿨링도 잘 돼야 될 거고 정말 정확하게 그 접점이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게 돼 있어요. 사실 요즘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네. 만들 때 다 조용해요. 예전에 CPU 쿨러 중에 뭐 한 3-4년 IMF 때 정도에 나왔던 쿨러가 네. FOP38년에가 있는데요. 네. 걔는 지금 뭐 290 얘기들 많이 하시죠? 290은 될 게 아니에요. 290 두 개 합쳐야 개소리 나와요. 휘잉 하는 소리 나오는데 방에서 컴퓨터 키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니까 비행기 이륙하는 좀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아, 또 그쵸, 문장고 그쵸. 좀 하고 싶잖아요. 뭐 문장고 뭐 좀 아 싶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못 쓰는 거고요. 근데 네. 키면은 어머니가 들어 컴퓨터 아. 킨 걸 새벽 2시 컴퓨터 왜 키냐는 거지.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있었네. 컴퓨터는 보안이에요. 보안이 생명이에요. 전화 딱 할 때도 친구 옆에 있을 때 통신 보안 이거 딱 하고 하잖아요. 컴퓨터 보안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새벽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컴퓨터는 밤에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선풍기 소리 나면 못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고성능에 잘 그 효율이 좋은 쿨러를 쓰는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다음. 아, 근데 탁탁탁은 아니다. 나 게임하려고 그러다 게임하려고.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탁탁 튀고 그러죠? 아니 아니. 네. 손장난으로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전기가 탁탁 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참 큰일이다. 푹푹푹? 네. 아우. 제발 좀 여자분들한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자, 이제 2부에 저희가 780은 여러분 기대도 좀 많이 하시고 하니까 요것도 뭐 사실 여러분 기대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연달아 설명하면 조금 약간 좀 겹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SSD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요거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또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아, 요거는, 아, 요게 그거구나. 그 환석 씨가 좀 저 프로그램 준비하시면서 그 본능적으로 까면 다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 버렸더라고요. 하... 여기 그냥 알택 이렇게 들어있는데 잠깐 이게 다인가? 응, 그게 다예요.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SSD예요? 네, SSD예요, 걔가. 되게 가볍네? 완전 가벼워요. 왜냐면... 네. 카메라. 네. 자, SSD는요. 아이고. 좀 잘 잡으세요. 네. SSD는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메모리로 이루어진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네. 여기에 그 플래터나 플래터가 모터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서 무게가 좀 있고요. 보통 하드디스크라는 걸 생각을 하면 거의 벽돌 수준의 그 무게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SSD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하드보다도 작고 무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벼운 수준이에요. 아니요. 노트북 하드랑 같은 2.5인치 규격을 갖고 있어요. 아, 노트북 하드가 요만해요? 그렇죠. 노트북 하드도 2.5인치 규격이에요. 두께가 더 두껍지 않나요? 똑같은 규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노트북에는 대부분 SSD를 넣나요? 요즘 노트북에는 대부분 SSD를 많이 넣는 게 추세고요. SSD를 네.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일반 PC에도 많이 넣는 추세예요. 이유는 단 하나, 빠른 부팅. 빠른 로딩. 롤할 때 0에서 100 올라가는데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난 네. 100%가 있는데 쟤는 아직 30몇%야. 쟤 덕분에 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긴 한데 로딩 기다리느라 짜증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하드고 난 SSD거든요. 아, SSD가 여기서, 네. 근데 내가 브론즈인데 난 100이고 쟤는 다이아인데 아직 30%야. 그러면 여기서 장비 부심이라도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로딩이 딱 끝나자마자 아, 님 모함. 뭘 하는데 조선컴 다이아 뭘로 달았음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선컴 좀 바꿔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조선컴 바꿔야 되네. 그러면 걔는 일단 멘탈 금가고 시작한데 창수 같은 애한테 그런 거 쓰면 아 난리 나죠. 그렇죠. 바로 창수 멘탈 금 보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에서 게임하시나 한국말로 그렇죠. 채팅을 할 수 있나 이런 거 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좀 원활한 그런 로딩 속도나 부팅 속도 이런 데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SSD라는 게 일단 뭐 메모리 기반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 그러니까 구동이 되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왜 빠른지 그거를 한번 조금 그 간단해요. 네. 그 SSD는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란다. 그 메모리로 돌아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하드처럼 물리적으로 모터가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메모리로 바로 읽는 형식이기 때문에 빠르죠. 당연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렌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렌즈랑 그게 이렇게 뭐 핀 같은 게 있죠? 그거는 CD롬 드라이브. 그게 CD롬이구나. 플래터를 하여튼 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손가락 같은 게 플래터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읽어요. 예전에 그 뭐지? 노래 듣는 거 오디오 뭐라 그러죠? 이거 전축. 네. 저, 요거처럼. 아 저기 저 LP? 네 LP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이 LP도 몰라요?
아, 연애 공부 헛했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게 신호를 읽어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찾는 시간, 이런 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방식이요. 하드디스크는 그래요. 집 주소처럼 뭐 103호에 무슨 데이터를 저장해놨다, 아니면 107호에 무슨 데이터를 저장해놨다인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얘는 찾아서 올라가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메모리도 똑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냥 휴대하고 다니는 USB 그런 메모리. 그렇죠. 요런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USB 메모리야. USB 메모리 제가 쓰는 건데요. 이게 제가 네. 하도 이 메모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막 부시고 막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잘 부서져요. 근데 이거는 전 되게 좋은 게 이게 되게 단단해요. 이거 물에 빠져도 되고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물에 빠진다고요? 이거 뭐 방수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이게 이런 거 아니면 좀 쓰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갖고 다녀요, 저는. 그런 거 쓰는 사람, 저기 뭐야, 누구지? 본 아이덴티티에 나오던데. 몸에 막 넣어놓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아, 들어갈 공간이 없네. 예. 꽤 괜찮으세요. 예. 하여튼. 아, 감사합니다. 네.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다. 근데. 사실 저장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데이터의 안정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저희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만한 NAND, 플래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이 100% 차단을 당했을 때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SSD는 별개예요, 사실. 아, 그래요? SSD에 들어가 있는 셀들은 그 플래시 메모리, 일반 UDD 쓰는 SD 카드나 컴팩트 플래시에 들어가는 그런 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전화를 저장하고 있어요, 얘들은.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램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죠. 램은 날아가죠. 얘는 낸드 플래시는 아니에요. 아, 이건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아가지 않는다. 전원 공유 그렇죠. 끊겨도. 네. 이야, 신기하네. 어쨌든 근데 SSD를 구매할 때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도 SSD를 쓰지만 제 그 게이발님 저한테 주셨던 시청자분이 저한테 주셨던 SSD가 40기가인가 네? 60기가인가 그래요. 그게 초반에 나왔던. 근데 빠르긴 빠른데 깔 게 없잖아요. 깔 때요. 이거 128기가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사실 128기가면 어느 정도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할 때 어떤 분들이 난 D드라이브를 크게 쓸 거야. 어차피 C드라이브는 뭐 윈도우밖에 할 건데 이러면서 50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디스크 분할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0기가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SSD 60기가 때들이 있죠. 그러니까 120기가니까 60기가 때들이 네. 있는데 걔들은 정말 윈도우 딱 깔고 나면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게 보통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로딩 속도나 아니면 부팅 속도도 빠르지만 프로그램 실행 속도 자체도 좀 빨라지잖아요, 많이. 그렇죠. SSD는 가장 틀린 게 네. 부팅 속도도 그렇고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게 리드가 빨라요. 라이트보다 리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만약에 용량이 작은 SSD를 구매를 해서 네. 나는 윈도우 깔고 나니까 끝이야. 네. 그리고 거기다 꽉 채우면 어차피 또 늦게 들어가니까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는 D드라이브에 해.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읽어드리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네. 60기가 사시고 롤은 D드라이브에 깔아놓고 나 SSD 쓰는데 왜 로딩 느림 이러면은 참 그래 그냥 에이. 그러고 말아요. 노답이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SSD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플래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5400rpm에서 7200rpm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 아까 신혜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렇죠. 10000rpm까지 나왔었는데 그 사실 상용화는 많이 안 됐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쓰긴 썼어요. 그 SSD 나오기 전에 뭐 벨로시랩터라고 하는 이름에 네. 그게 발열이랑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벨로시랩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2.5인치인데 네. 방열판이 붙어서 3.5인치 크기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소음도 크고 진동도 크고 발열도 네. 크고 그래서 그런 그 뭔가 핸디캡이 좀 많아서 안 쓰였었는데 그런 애들보다 뭐 많이 좀 얼마나 벨로시랩터에 비해서 3배 이상 빠릅니다. SSD가 아무리 느린 애도 벨로시랩터보다 3배 빠르다고요? 그럼요. 제가 벨로시랩터를 2개 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전형적인 호객님 여기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5200 하드디스크랑 네. 아, 5400이랑 네. 7200짜리 하드디스크 2개 꽂아놓으면 5400 기준으로 돌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RPM을 맞추든지 이런 걸 해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그건 프로, 네. 어디서 굉장히 잘못된 걸 들었는데요. 하드디스크 간 디스크 이동 뭐 그런 데이터 이동 그런 걸 얘기한 건가?
예를 들어서 네. 메모리는 그런 게 있어요. 메모리는 규격이 네. PC 12800, 뭐 PC 뭐 17600 이런 게 있는데 네. 메모리는 그 자기가 꽂은 메모리 중 가장 느린 메모리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만 아 메모리가 그렇죠. 하드디스크는 아무리 5400 껴놓고 10000 껴놓고 SSD 꽂아놓으면 각자 알아서 돌아가요. 각자의 속도로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봐야 되는 게 아까 그 뭐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메모리 비디오 카메라래. 설명 아직 해주시면서. 아, 연기 공부하시느라고 요즘 카메라 많이 보시나 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병목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네네. SSD가 아무리 빨라봐야 네. 케이블이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떤 케이블이요? SATA3를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 SATA3의 전송 속도가 SSD의 모든 그 읽기 쓰기의 속도를 지원할 만큼 빠른 건가요? SATA3 케이블이라는 거는 뭐 있긴 했는데요. 네. SATA3 포트가 있어요. 뭐 SATA3 케이블만 쓴다고 SATA2 포트에 끊는다고 SATA3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럼 포트가?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SATA3를 쓰시던지, USB 3.0을 쓰시던지, PCI Express 3.0을 쓰시던지요. 네. 카드만 지원해서도 안 되고, 메인보드만 지원해서도 안 돼요. 둘 다 동일 규격을 지원할 때 가능하고요. 네.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는 3.0인데, 메인보드가 2.0이다. 그럼 2.0으로 돌아가요. 아. SATA, 그리고 뭐, SSD가 SATA2고, 포트가 SATA 3.0인데, 얘가 SATA 3.0으로 넘어간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3.0을 지원한다! 라는 그 가정하에는 SSD의 속도를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지금 SATA3 SSD는 대역폭을 SATA3 3.0, 아, SATA 3.0 대역폭을 다 써요. 거의 다 써요. 오. 예. 이야, 엄청 빠르겠네. 아, 빠르죠. 굉장히 빠르고 SATA3 SSD들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요즘에 그리고 SATA3 SSD들이 많이 그 안정화돼서 초창기에 나왔던 뭐 불안함 이런 거는 많이 잡혔고요. 지금 컨트롤러나 이런 것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이제 뭐 샌드포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각자 쓰는 뭐 마벨을 쓰던거나 아니면 뭐 자체 쓴다거나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용량 자체도 이게 128기가라서 너무 완전 가볍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그 빈 깍 드는 거랑 이거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을 안 하고 말씀드리면 요 정도 무게거든요. 어느 정도 무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그램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외장 하드로 네.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요? SSD 외장 하드로 뭐 담으시려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외장 하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큰 거 5.25인치 네. 했었는데 보통 이제 노트북 하드를 담아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는 아직까지 용량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걔들은 아직까지 용량 500기가 막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무슨 뭐 쿨게이 좋아하는 그런 거 담을 때도 용량이 커야잖아요. 인강 이런 거 담을 때는 고화질 담아야 되니까 이런 거 뭐 해봤자 뭐 몇 개 담고 한 20기가 내가 생각하는 인강이 그 인강 맞아요? 20기가짜리 한 6개 담으면 뭐 6월 인강 20기가인데 6월 신장만 뭐 담으면 다 끝나겠네. 아 인체강이? 아 인체강이 좋네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 그냥 좀 홍보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드리자면 가격 비교 사이트 SSD 딱 이 규격 128기가를 그냥 128기가 용량 체크만 해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지금 판매 순위 2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2위에 올라와 있는데 1위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보세요. S사 제품인데 제가 절대 안 쓰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랑 또 하나의 가족이 될 때까지 AS를 계속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서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저기 그 올해 우승한 그 야구팀 그쪽. 뭐 그럴 수가 있기 그렇다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판매량 1위에 있는 제품보다 읽기 쓰기 속도를 꼭 보셔야 돼요. 읽기 쓰기 속도가 두 개가 다 500메가를 넘어가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떤 거는 읽기 속도 500메가 넘어. 어떤 근데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일반적으로 SSD를 판매로 할 때 업체들이 네.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긴 한데요. 60기가, 120기가, 240기가, 480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보통 240기가 이상에서만 풀스펙이 나오고 그 이하는 전송률을 조금씩 줄여요. 사실은. 네. 왜요? 그건 저도 모르죠. 뭐 더 빠르게 쓰면 비싼 거 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라니까요. 왜? 근데 회를 거듭하실수록 거듭할수록 조금씩 비관적이 돼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죠? 아니 뭐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못해도 돈으로 메꿀 수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똑같이 하고 싶으면. 3부 때 혹시 총 같은 거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때는 모르죠. 뭐 제가 네. 저도 컴덕 비둘기예요. 컴덕 비둘기. 컴덕의 한풀이라고 채팅창에서.
험덕이 한풀이요? 네. 아, 한풀 거 없어요. 전 다 질러요. 그렇습니다. 후회 없이 질러야 된다는 거. 그럼요. 지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하우징이라고 뭐 광고를 하는데 알루미늄 하우징이 뭐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발열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메모리가 됐든 하드가 됐든 발열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발열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발열 해소. 그다음에 MTBF라는 게 꼭 써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그 SSD 같은 걸 살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TBF는 네. MTBF 지금 보통 보면은 150만 시간 돼 있잖아요. 네. 150만 시간 동안에 SSD를 쓰시면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 7년 쓰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계속 켜놓고 7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용을 했을 때 7년 이상. 아. 그러니까 SSD 수명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제품을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공격하고 싶진 않지만, 그 TLC와 MLC 셀의 차이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도시바 제품은 MLC 제품을 쓰는데 그 요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EVO, 에보 붙는 제품은 TLC 쓰거든요. 그게 뭐예요? TLC, MLC가? 그러니까 한 셀에 메모리를 두 개를 넣느냐, 세 개를 넣느냐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메모리 한 셀에 데이터가 얘들은 두 개가 들어가면 그 에보 붙는 제품은 세 개가 들어가요. 근데 뭐 수명이 뭐 크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 그렇죠. 값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MLC 쓴 거를 추천합니다. 아, 그 회사에 프로 붙은 거는 MLC 맞아요. 에보 붙은 게 TLC라 그렇지.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도시바 노트북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도시바가